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2강 example 2 들어가겠습니다. Since a proposed social, economic or political changes rarely like to be benefit. 여기서는 왜냐하면 proposed는 제안된. 자, 하면 제안되어진 과거분사로 써야 되겠죠. 제안되어진, 자, 첫 번째 형용사, 자, social, 사회적, 두 번째 경제적 혹은 political, 경제적인 변화가, 자, 주어예요. 자, is rarely 여기 어법 주어시고, 자, 부정어 빈칸 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자, 거의 부정어죠. likely benefit, 한번 해석은 부정어로 이익을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부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자, every component of social system equally. 그러면은 뭐에 이익을 주냐면은 모든 구성 요소, 구성 요소인데 사회적 시스템에, 자, equally도 또 중요하다는 데서는 동등하게. 그러니까 모두가 동등하게 될 수가, 이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끊어주시고, 자, 그룹수가 주어요. 그룹들인데, 자, they see themselves as a possible loser까지. 자, 어떤 그룹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자, as는 자격의 로서겠죠. 로서, 뭐로서? 가능한 패자. 자, 앞으로 일어날 패자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자, 동사는 resist, 저항한다. 그래서 그룹스 복수가 주어니까 복수 동사 s 빠졌습니다. 자, mutual hostility and suspicions. 자, 하면은 협동적인 적대감, 그 다음 suspicion, 의심 까지. 자, 주어는, 자, 하면 상호 일어나는 뜻이에요. 협동적인은, 그러니까 협동적인은 좀 이상하네. 상호적인 이라고 역할입니다. 적대감과 의심들은 주어 1번, 주어 2번이죠. 수동사 are, 자, aggravated 되어져요. 수동으로 썼습니다. 자, aggravated는 악화되어진다, 아빠되어진다. 와, 좋다. 악화되어진다.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자, by the inability. 자면은 무능력. ability가 능력이죠. 할 수 없음이죠. of both components and opponents of any change. 자, 하면은 both A and B죠. 자, 어떤 무능력이냐면 찬성하는 혹은 반대하는. 자, 반대인데 of any change, 어떤 변화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능력인데, 자, to predict 할 수 있는, to predict가 앞에 나오는 inability 수식해주는 사실상 형용사법이요. 예측. 이 추가 왜 들어가죠? 자,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 convincing 일은 확신하게. 자, what all of the efforts will be of making the change while not making it. 자, 여기서도 선행사포함 관계되면서 what 들어가야 돼요. 무언가 모든 그 효과들이, 전체 주어. 자, will be 될 것인지. 자, of making the change, 변화를 만들거나 of not making it, 그 변화를 만들지 않게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든 B라는 능력이라는 사람이든 모든 이러한 변화의 효과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된다? 상호 적대감인, 적대감이나 의심이 더 악화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conflict, 분쟁. 자, 분쟁이라는 것은, 자, particularly 에서는 특히, 자, acute 하다, 심하다, 예민하다 뜻인데 여기서 의역하겠게요. 자, when only a few, 이것도 빈칸. 자, few예요. 적단 뜻이요. 그래서 acute, 특히 심한 것도 어떨 때 선택권이 few, 적은 대체물이, 자, 적은 대체물이 exist, 존재할 때. 읍스. 대체물이 거의 없을 때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별로 없을 때. with no compromise possible은 타협이, 자, 불가능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타협점이 거의 없을 때는 더 분쟁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between A and B, 자, surrender, 항복, 항복.
자, 항복을 해야 되건 혹은 전쟁을 해야 되건. 자, 혹은 끊어주시고 캔디데이트 후보자, 후보자가 A이든 B이든 선택권이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죽을래 살래 혹은 A 뽑을래 B 뽑을래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특히 심해진단 말이에요. 자, even the issue may be complex and people may not be initially very far apart in their perception. 자, 이분도 오늘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뜻은 비록 자, 그 이슈 문제들이 may be complex 복잡하고 자, 그 다음 사람들이 may not be initially 자, 초기에는 자, 매우 멀리 apart 떨어져 있지 않지만 in their perception 그들의 인지 에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닥 분쟁이 혹은 의견 차이가 크진 않지만 자, 더 need가 주어져 필요해요 필요인데 자, to decide one way while the other까지 전체가 묶여서 앞에 나오는 need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이에요 하나의 방식이나 혹은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필요성이 can drive 이끌어갈 수 있다 자, drive 사람들을 into 어디로 이끌어가냐면은 extreme position으로 자, 그럼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 극도의 위치로. 여기서도 이것도 익스트림 포지션으로 이끌어가다가 극으로 반대되게 만드는 말이에요. 완전 우리 뭐 보수나 진보처럼 완전 나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다음 to support 투 부정사 부사의 목적을 썼죠. 지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결정을. 자, as to는 우리가 한 단어로 about의 뜻이에요. 자, 무언가에 대하여의 뜻인데. 자, which alternative 또 의문사 주어동사로 썼죠. 자, 그래서 전체가 또 간접의문문으로 썼는데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뭐 어떠한 대안물 자, 대안 선택이 바람직한지 그러니까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선택권이 A하고 B밖에 없으면 죽든 살든 두 개가 달려있으니까 어떻게든 극도로 자기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서 극도가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보면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많나 슉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자, complete 분쟁은 자, resulting from change 어떤 분쟁이냐면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분쟁은 분쟁인데 자, inner society 사회에서 자, 이런 사회에서 선택권이 적을 때 특히 분쟁이 더 격해진다는 게 서로의 입장을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레지던트 오바마도 지금 뭘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죠. 자, 이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이 적은 사회적 변화의 필연적인 갈등.